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별도로 한번 정리한다고 했죠. 자, 그래서 수질 검사. 수질 검사다. 그럼 영업자가 물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데, 그러니까 영업을 할 때 제조하거나 할 때 물을 이용하게 되는데 수질을 검사해야 되거든요. 수질 검사인데, 수질 검사인데 일단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자는 가공업자의 경우는 수질 검사 주기는 몇 년? 원칙적으로 1년. 원칙적으로 1년이 되겠죠. 1년마다 검사를 해. 그런데 뭐의 경우는 음료수죠. 음료 마시는 거죠. 마시는 음료수로 갑시다.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음료수를 직접 제조할 때는 좀 더 자주 하는데 그게 6개월이 되겠죠. 그리고 나머지 기타는 일부 검사는 1년. 일부 검사는 1년. 모든 검사는 2년.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.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은 수질 검사는 요걸로 다 통용이 될 겁니다. 그래서 그것도 내가 자료에 있습니다. 자료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요게 수돗물 수질 검사라고 요약을 해서 하겠습니다.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니까 수질 검사인데 그러면 거기에도 있고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71페이지 보시면 또 사가 나오잖아. 적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. 거기 보니까 일부 항목 검사는 1년, 모든 항목 검사는 2년이죠. 그러면 나머지도 다 보면 수질 검사잖아요. 요거 다 보면 일부 항목 검사는 1년, 모든 항목 검사는 2년이거든요. 그 다음 73페이지 보시면 집단급식소도 나오죠. 집단급식소에서 물론 이제 수돗물을 이용을 하고죠. 그런데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이용할 때는 이 지하수가 뭐야 기준에 적합한지를 수시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 주기가 뭐야? 일부 검사는 몇 년? 1년, 모든 항목 검사는 2년이죠. 그걸로 다 돼 있죠. 그래서 이거는 그 뒤에 보면 또 어디 가서 위탁급식 영업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. 그 뒤에 76페이지 가서 보시면 마가 있죠.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는 일부 항목이 뭐 일부 항목에 뭐가 검사되는지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어 보입니다. 그렇죠? 그리고 모든 항목 검사는 2년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아 그럼 수질 검사는 뭐야? 뭐 식품 제조 가공업자는 뭐야? 1년. 음료수 제조를 할 때는 좀 더 자주 한다 6개월. 나머지는 1년, 2년. 일부 검사 1년, 모든 검사 2년. 딱 저렇게 정리하면 다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그렇게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. 뭐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나간 자료 뒤에 제가 사실 해두긴 했습니다. 나한테 자료 보시면은 뒤에 나중에 또 한번 쭉 훑어보긴 할 거, 복습 차원에서 한번 훑어보긴 할 것인데 그래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들 이용할 때 검사 주기. 곧 오늘 나간 자료 뒤에 한번 보십시오. 그 뒤에 보시면은 뒤에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좀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있죠.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에 이용할 때 검사 주기. 수질 검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. 그래서 뭐야 식품 제조 첨가물은 1년마다 마시는 용도일 때는 6개월. 일부 검사는 나머지는 뭐야? 일부는 1년, 모든 검사는 2년. 이렇게 딱 요약돼 있죠?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다. 예, 됐고요. 예.